라는 노력과 더불어 눈앞에 다가온 바다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한 종오리 농장에서 AI 항원이 또 검출돼 반경 10km 안에 있는 가금류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병원 1차 후보지에서 제천이 탈락했습니다. 입지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충주시가 잇따라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딱딱한 공무원 이미지를 벗은 게 비결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모든 시군이 힘을 기울이는 것이 우량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충주시의 투자 유치 실적이 다른 시군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인지 투자 유치 주인공들을 이승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충주시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 원대의 투자 협약. LGCNS의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국내 이륜차 1위를 달리고 있는 DNA 모터스. 전기 이륜차 집중을 위해 충주로 본사와 생산 공장을 이전 중입니다. 올해 들어 충북이 유치한 기업 투자는 22조 6천억 원. SK하이닉스의 15조 원을 제외하면 충주시의 3조 원이 가장 많습니다. 공업군인 음성과 진천의 1조 원보다 3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합계를 봐도 충주시의 실적은 눈에 띕니다. 8조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해 다른 시군을 압도합니다. 충주시의 잇단 기업 유치에는 투자 유치팀이 있었습니다. 팀장과 4명의 직원이 전부지만 이른바 공무원 마인드를 벌인 공무원들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고 작은 정보에 의존해 무턱대고 달려가곤 합니다. 기업체라는 게 6시 업무가 끝나고 내일 만나자 해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항상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 많다 보니까 대기업 미팅을 위해 특산품을 들고 갔다 빼앗기는 민망함은 애교 수준.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부한 덕에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량에 있어서 약간 뭐 부정적으로 항상 뭐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종종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팀을 만나고서는 아 공무원답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동소이한 자치단체의 조례와 행정력. 그러나 그 안에서 얼마나 유연한 사고를 갖느냐에 성과가 갈렸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담당자들의 재량이 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행정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떤 규제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는지. 땅과 용수, 전기 등 인프라와 국토의 중심이라든지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충북의 모든 시군이 비슷한 상황. 결국 기업 유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업체는 물론 시청 내부 부서와의 협조, 나아가 외부 기관과의 조율까지 책임집니다. 투자 유치팀에서 적극적으로 그 기관을 방문해서 저희가 유치한 기업이다 보니까 사후 관리도 저희가 면밀하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240개 업체 유치에 투자액 8조 원, 고용인원 1만 2천여 명. 지난 5년의 성과지만 충주시의 투자 유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농가가 충북에서 또 나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산란율과 사료 섭취율이 떨어진 청주시 미원면 종오리 농장이 오늘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의 종오리 4,200마리는 열처리됐으며 10km 방역대 안에 있는 12개 농가, 가금류 52만 마리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북 가금 농가라는 7번째 사례로 알을 생산하는 종오리 농장에서는 처음입니다. 지난달 26일 이후 충북에서는 진천 한 곳, 청주 6개 농가가 차례로 감염돼 가금류 78만여 마리가 처분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창규 제천시장 캠프가 제천 지역 일부 매체 기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며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캠프 관계자 등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김창규 제천시장의 포함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김창규 제천시장과 캠프 관계자, 기자 8명을 고발하고 캠프에서 이뤄진 금품 살포 논의 내용이 담긴 관련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작업실을 벗어나 걸어다니며 그림 그리는 작가가 있습니다. 시시각각 눈에 보이는 다양한 모습들에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번 문화있다 시간에서는 30년 넘게 독특한 방식과 작품 세계를 고집해온 우은정 작가를 만나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홀로 한적한 길을 걷다 한 느티나무 앞에서 우연히 발길을 멈춥니다. 단 몇 분 만에 손바닥만한 스케치북 위에 펜 하나로 거칠게 그려낸 드로잉 한 점. 고목이 되어가는 나무와 앙상한 가지들. 여기서 문득 중년 가장의 회한을 받습니다. 그 감정을 5분 만에 그려냅니다. 나무 앞에 서면 겸손하고 겸허해지는 문제가 움직임이 없고 제자리에서 그대로 그 시간들을 다 온전히 견뎌내는 그 즉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가꾸는 그 모습이 저로서는 숙연해지는 거죠. 작가의 이런 즉흥적 작품 활동은 30여 년째. 희로애락 같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 어떻게 예술로 표현될 수 있을까? 답을 찾기 위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독학으로 풍경화가 길을 걸었던 아버지를 따라 화가가 된 뒤 낮과 밤 가리지 않고 해마다 천리 넘는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에서였지만 종이지도 한 장에 의지해 떠난 길들은 스스로를 낯선 공간에 고립시키는 수행이자 깨어있음 그 자체가 됐습니다. 드로잉은 혈액과 같은 거라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이 되는 단초를 주는 게 창작의 단초를 주는 게 드로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화가로서 깨어있음을 자각하는 거죠. 도심 개발로 잘려나간 가로수 흔적들에선 인간의 욕망을, 밤길 속 마주한 거대한 덩어리 같은 나무들에선 누군가의 부재와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나란히 이어붙인 거대한 캔버스에선 평범한 인간의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결국 작가는 자연을 통해 오늘날 잊혀진 연대와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예술의 역할이 무엇일까 묻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한 자연은 파괴되고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건 인간성의 회복이겠죠. 인간에 대한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와 나라고 하는 구체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라는 개념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지난 10년간 수많은 습작을 통해 완성된 우은정 작가의 작업물 천여 점이 처음 공개된 올해 두 번째 청주시립미술관 로컬 프로젝트. 작가는 스마트폰 세상에서 넘쳐나는 이미지들 뒤로 오히려 보이지 않는 연대와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제천시가 국립경찰병원 분원 1차 후보지에서 탈락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와 대구광역시 달성구, 충남 아산시 등 세 곳을 선정하고 오늘 오후 각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제천시는 시유지 제공 등을 약속했으나 위치 등에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경찰병원 분원은 충남 아산에 건립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됐으나 전국 공모 방식으로 바뀌어 제천시를 포함한 19개 지자체가 경쟁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철거 논란을 빚고 있는 청주시청 본관 건물에 대한 문화재 직권조사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 의원 9명과의 면담 자리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는 청주시가 시청 본관 건물에 대한 보존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요일 밤